어린 양의 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시죠? 대형 사고가, 큰 인명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사소한 사고들이 먼저 한 300회 정도 일어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정도의 사고가 29회 정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 법칙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사고의 원인들을 분석하게 되어지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죠. 인류 역사 이래 우리 인간들은 많은 재앙, 환난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아주 큰 사건이 79년도에 일어났던 폼페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그 나탈리 해안 근방에 있던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지로 쓰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좋은 마을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10분의 1, 약 2천 명 정도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저지른 전쟁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자초한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의 흑사병 사건, 1346년인가요? 한 6년 정도 전염병으로 번져서 인구의 3분의 1, 한 2,500만 정도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사건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수많은 재앙과 환란은 계속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 인간의 탐욕에서,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니까는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것은 큰 환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 환란이 어떤 종류의 환란인지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는요, 사람이 서 있을 때 살이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는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6장에는요, 그런 환란이 왔을 때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이런 환란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라고까지 말씀하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6장 9절은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심판과 이 환란,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바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변함없는 그러한 진리고 교리인 만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코로나19까지도 잘 견디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